안녕하세요. 10월 4일 월요일 아잉TV 베트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호치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첫 번째 월요일 아침, 그동안 집에만 머물러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해 수리센터로 갔고, 이 때문에 일부 도로는 교통정체를 보였습니다. 10월 4일 첫 번째 월요일 아침 많은 차량들이 호치민시 도로를 다녔습니다. 호치민시가 뉴노멀 단계에 진입한 후 많은 기관과 부서에서 직원들을 다시 복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휘트니스 센터는 50% 인원 수용 제한을 준수하면서 재개장한 후 호치민시의 젊은이들은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체육관으로 돌아와 기뻐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지침 18호에 따라 체육관은 최대 수용 인원의 50%까지 운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체육관이 현실에 맞게 매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염병 예방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100%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에서 완치된 사람은 최대 10명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육관은 각 시간대별 인원 제한을 지켜 전염병 예방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동시에 최대 10명으로 회원을 제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육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회원이 집에서 온라인 체크인 시스템을 통해 휘트니스 센터 입장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상점과 자동차 수리점이 밀집되어 있는 전문 상가 거리는 이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수리점 주인에 따르면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많은 사람들이 고장난 오토바이를 수리하러 가져와서 차례를 기다리기 위해 줄을 서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발소도 전염병으로 3개월 만에 다시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5군 지역에 몇몇 매장용 용기와 집기류를 판매하는 가게가 고객을 맞이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음식과 음료 가게를 다시 열기 위해 용기와 집기, 비품류를 쇼핑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 아침 호치민시 경찰 출입국 관리소에는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기간 시행한 후 10월 4일 아침 호치민시 3군 보티사우 구역의 응우엔티민 카이 거리에 있는 호치민시 경찰 이민국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노동신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전 9시경에는 출입국 관리소 앞까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사람들은 차례를 기다리기 위해 세 줄로 줄을 섰습니다. 그 사이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와서 주차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추가되어 문 앞에서 사람들을 안내하고 통제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거리에서 대화하지 않고 서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엄격히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접수처 외부 게시 안내문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심각한 코비드-19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 그간 문을 닫았던 출입국 관리소를 2021년 10월 4일부터 외국인을 위한 행정서류 접수를 위해 개방한다고 합니다. 부서는 아직 베트남 시민에게 일반 여권을 발급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통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절차를 신청하러 오는 사람은 대기실에 한 번에 15명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호치민시에서 처음 4개의 버스 노선이 다시 운영됩니다. 77번, 90번, 127번, 128번 버스 노선은 내일부터 건저 지역에서 다시 운영되며 하루 60회에서 90회 운행하며 사람과 관광객의 이동 및 여행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10월 4일 아침 호치민시 교통부 산하 대중교통관리센터 부국장은 4개 버스 노선은 운행 시에 도시교통 분야 코로나19 안전 및 예방 기준을 준수하면서 운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노선 중 90번 버스, 빈칸에서 깐탄, 페리, 하루에 90회 운행하며 가장 많이 운행합니다. 다음으로 127번 버스, 안투이 동무에서 마산 분기점, 128번 버스, 딴디엔에서 안응아무 70회 운행합니다. 77번 버스 노선은 하루 60회 운행합니다. 이 4개 노선 외에도 대중교통관리센터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상황과 여행 수요에 따라 다른 노선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군 및 꾸찌 지역과 함께 건저는 전염병을 통제한 최초의 지역입니다. 이곳은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완화하고 9월 16일부터 일부 생산, 비즈니스 및 관광 분야의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건저 지역 인민위원회 부회장 뚱띠엔에 따르면 이 지역으로 오는 사람들과 관광객의 여행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버스 노선을 다시 운영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으로 아잉TV 베트남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